거기까지가 사실은 서론입니다. 서본. 열두보살이 나왔죠? 열두보살이 맨 처음 열두보살의 우두머리가 문수살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열두보살이 낱낱이 부처님께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읽으실 문각경은 문수사리 보살이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에 문수사리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계시다가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께 질문할 때 일어서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제 일어서 가지고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부처님 발밑에 가장 소중한 이마를 땅에 대고 오체투지를 하는 거죠. 두 손, 두 발 또는 머리까지 오른쪽으로 세 번을 돌고 인도 풍속이라요. 인도 풍속에 탑도 우요삼잡을 하지요. 부처님이 이렇게 계시면 그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장교하고 차수하여 장교란 말은 두 무릎을 딱 두 무릎을 땅에다 대고 굴른 것이 장교입니다. 길게 굴른다. 호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무릎은 땅에 대고 한 무릎은 세우고 하는 건데 여기는 장교는 중국식으로 한국식으로 두 무릎을 다 땅에다 대고 그리고 차수하여 차수라는 것은 합장의 일종이라 요 합장을 차수라고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차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합장하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교부 경전에는 합장의 종류도 12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게 이제 대표적인 합장이죠. 열 손가락을 두 손 열 손가락을 딱 대고 가슴에다 이렇게 대고 하는 것이 정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합장을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또 이렇게 여기다 딱 대는 사람도 있고 그게 정식이야. 가슴에다 이렇게 딱 정중 조금 올라가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합장 원칙인데 우리 지금 참선할 때 이렇게도 하지요. 이것도 합장의 일종이 사실은 이걸 삼매인이라고도 하는데 삼매에 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도 차수도 되고 합장도 되고 또 이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어떤 데 보면 비로자나 부처님도 이렇게 한 것도 있죠. 이것도 내나 두 손을 하나로 합해 놓으니까 합장의 일종인데 그렇게 해서 12가지 종류가 일교부 경전에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뭐 자세히 연구를 하는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그래서 공부할 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삼매할 때 이것도 합장 중에 최고 합장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추정을 해요. 왜 이것을 내가 가장 좋아라고 하느냐 하면 이건 이렇게 딱 안 붙여도 되거든요. 다 띄어. 다 띄어가지고 말초 신경이 양쪽 손가락에 다 있는데 이렇게 해요. 이렇게 딱 대고 앉아서 하면 밑에다 대겠죠. 이렇게 하면 정신 집중이 잘 되죠. 해본 사람이면 알아요. 그래서 내가 구도에서 강의하면서 이걸 설명을 했더니 구도의 어떤 처사가 말하기를 일본의 모 의학자가 암을 고치고 무슨 사람 병, 정신병을 고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고쳤다고 그 사람 책이 나왔다고 나는 내 나름대로 먼저 발명인가 했는데 그 사람 그렇게 한다니까 좀 허탈감은 있지만 그게 원래 내가 독창적으로 내 특징 그 사람들은 병 고치려고 뭐 이용을 하겠지만 나는 병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 정신 통일하는데 마음 공부하는데 이렇게도 하면은 말초신경이니까 음양 오행이 다 하나가 돼요. 다섯 손가락이니까 오행이고
이쪽은 음이고 이쪽은 양이죠. 좌체 우용. 좌수는 양이요. 음양할 때 우수는 용이라서 이건 음이요. 오른손 왼손을 다 이렇게 합치고 다섯 손가락은 오행을 상징한 요즘에 수지침에 이걸 빨아줘. 수상하기도 나와요. 이건 자기 자신이요. 이건 부모 조상이고 이건 형제가 아니고 이건 배우자요. 이건 새끼손가락 아들딸이고 반지를 어디다 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관상 보는데도 도움이 돼요. 여기다 끼는 사람도 있고 여기다 끼는 사람도 있고 여기다 많이 끼죠. 여기다 끼는 것은 부부간의 애정이 돈독이라고 여기다 끼죠. 부부부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은 자신은 가운데 손가락이요. 그것도 이제 오행으로 보면은 수와 금목토로 이거 다 나와 있어요. 소지치면. 그러나 이제 음양오행을 하나로 합일시켜서 말초신경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정신이 굉장히 혼자 사는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할수록 더욱 좋은 거예요. 나 혼자 내가 발명한 것 같이 지금 말하지만은 경전에는 이 합장이 12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수도 거기에 일종이라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손을 하나로 묶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고하여 말씀을 하시기를 하셨다 그 말이죠. 뭐라고 부처님께 여쭈었냐면은 대비세존이시여 부처님의 덕이 많지만은 대자대비 하신 것이 가장 부처님을 대표하는 제일로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대비를 많이 씁니다.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지일체법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조득지혜안 뭐 그것도 대비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암경에서는 여인네는 신경질 부려야만 남편이 잘 돌봐주니까 신경질 부르는 걸로 힘을 삼고 또 저 비구들은 하심해야 남한테 걸식할 때 동냥 잘 탁발을 잘할 수 있으니까 하심하는 걸로 힘을 삼고 나라 임금은 내놓으라고 권력이 대단하니까 교만한 걸로 이렇게 이제 힘을 삼고 또 아라한들은 인욕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힘을 삼고 그런 등등이 나와요. 그런데 부처님은 대자대비, 대비로서 힘을 삼는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힘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비라. 대비로 힘을 삼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대비란 말을 한 거죠.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부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전인 원컨된 이 모임의 모두 오신 법중들을 위하시어 여기에 원각의 법회에 참석한 10만 보살 따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열애의 본기 청정 인지 법행을 말씀하시며 열애란 말은 부처님이죠. 부처님이 본래 일어나서 본기란 것은 본래 수행할 때죠. 본래 수행할 때의 청정한 깨끗하고 맑고 텅 빈 자리 인지법행 능엄경에도 인지법행이란 말이 나오죠. 처음에 수행할 때가 인지고 나중에 성불할 때는 과지라요. 인지과지 원인과 결과, 결과는 마지막이죠. 보살적은 보살로 수행할 적은 인지입니다. 보살 수행할 적이. 과지는 성불할 적. 부처님의 성불, 성불할 때를 과지라고 해요. 여기는 인지법회이니까 처음
보살도를 수행할 때의 처음 기초공사처럼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와 같이 처음 인지에 원인의 그 땅 원인의 경지에 수행하는 법행이죠. 그걸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말이죠. 능엄경에 보면은 처음에 인지의 마음이 과지의 깨달음과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지란 것은 처음에 도를 닦을 때의 첫 출발, 첫 처음을 인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열애의 깨달은 과지는 불생불멸이거든. 그렇다면 처음에 수행할 때 생멸의 마음을 가지고 도를 닦으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불생불멸의 열반의 그 덕을 성취하려면 처음 닦을 때도 불생불멸의 마음을 가지고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능엄경. 그러니까 한 소식 한 사람이라야 제대로 닦는 거죠. 견성 한 사람이라야. 생각을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일으키는 그러한 생멸심을 가지고 닦으면은 열의 불생멸의 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같아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호박꽃에 가서 무슨 참외가 열지는 않지요. 호박꽃은 호박이 여는 거고 또 참외꽃은 참외가 열지요. 원인과 결과가 똑같아요. 같은 것이 인과가 그 동체인 것이 당연한 우주의 진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보살이 발심해서 마음 공부를 하는데 마음을 닦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지법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법행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래께서 부처님께서 처음 수행하실 때 그 청정한 인지법행이 어떻게 된 건지 그것을 궁금하게 여기고 모든 보살이 그것을 알아야 되겠기에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갈수록 이제 어렵습니다. 사실은 울고 들어가서 웃고 나와야 돼요. 응? 처음만 좀 어려운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은 쉬운 거예요. 촌놈이 서울에 가놓으면 청계천이 어딘지 종로가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서울 바닥에서 오래 굴르면 청계천 종로만 알 뿐 아니라 구석구석 골목길까지 다 알아요. 나는 처음에 그 중대로 해인사 왔을 때 촌놈이 시골에서만 살다가 대전역에 딱 내리고 대구역에 내리니까 어디 가든지 동 하나부터 몰라죠. 촌놈 참 정말 참 누가 잡아가도 모르겠던데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구도 골목골목 구석구석 다 알았어요. 대전도 잘 알고. 별것도 아니요. 서울이 무섭다고 하면 과천서 길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서울도 길이 대충 잘 알아요. 그와 같이 처음에 이 보살이 닦는 마음 공부도 어려운 것 같지만은 요령을 알고 또한 그 방향을 잘 그대로 알게 되면 쉬운 겁니다. 또 한 가지 묻는 게 또 있죠. 이 보살이 대승법 가운데 대승 중에 청정한 마음을 발하여 발심을 해서 청정한 마음을 발심해서 모든 병을 멀리 떠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서 몸의 병도 404병이나 84,000 병이 있거니와 마음의 병도 많지요. 마음병이 몸병보다 더 고약한 거요. 그렇죠. 몸병은 약으로 또는 병원에 가서 의사들 치수를 받으면 되지만은
암병은 약사나 의사들도 잘 못 고쳐요. 그러니까 암병이 더 고약스러운 거죠. 84,000 번외의 병이 암병이라요. 그러한 것을 말씀을 하셔서 능히 미래의 말세 중생이 대승법을 대승을 구하는 자를 하여금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말세라는 것은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정법이 천년, 상법이 천년, 그 다음은 말세라요. 말법이 말년이요. 정법이 천년간이고 또 상법이 천년. 말법은 길기도 가지요. 말년이요. 말법을 말세라고 가지요. 기독교에서 말세라고.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천년 동안은 정법이요. 정법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를 다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기라는 거요. 부처님 때에서부터 천년간은. 그러니까 정법 시대는 뭐가 있냐면은 해탈 선정이 다 견고할 때요. 500년 동안은 해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간이고, 정법 천년 동안에 500년은, 또 그 다음에 500년은 선정, 정신통일에서 참선 선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견고한 좋은 시대고, 상법은 정법만은 못해도 정법 천년을 지나서 상법이란 말. 상은 비슷한 거죠. 은에다가 황색을 염색하면 금같이 보이죠. 저 부처님도 불상도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부처님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그가 닮은 꼴, 비슷한 같을 상자요. 정법과 같은 그 시대가 천년이요. 이때는 이제 뭐가 두 가지가 드러나냐면 다문견고, 선정 해탈은 없어도 다문이 견고하단 말이야. 다문이라는 것은 많이 듣는 거. 해탈하고 선정이 여기가 이제 처음에 정법시대고, 여기는 이제 다문하고 많이 들어서 불교 경전을 많이 공부하는 그때는 마명, 용수, 무착, 천친 모두 다 경전 해석에서 불교를 널리 포교할 시대거든. 그 다음에 가서는 탑사가 견고요. 탑과 절, 절을 탑을 세우고 절을 많이 세우는 그 시대라면 견고. 여기도 이제 이런 견고 시대고. 굳을 때 말법 말년이 제일 나빠요. 말법 말년은 투쟁견고라는 거예요. 투쟁이 견고할 때. 불교에도 여러 소성의 종파에서도 많이 싸우고, 대성 종파에서 싸우고, 우리나라는 대체성, 비구성 싸움도 있고 많이 그랬죠. 예? 투쟁이 견고할 때. 지금이 말법 아니요? 2000년 지나면은 말법이 말년 동안이요. 그러니까 말법에 태어난 사람이 제일 안 좋지요. 그러나 내가 아까 좋다는 것은 말법에 태어나서도 부처님은 설법하신 대장경을 한 손으로 한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좋은 이점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건 부인할 수 없지요. 내가 말세에 태어났다고 그걸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세에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요. 자기 정신 차려서 공부 잘하면 말세도 뭐 좋은 거지요. 대승을 구하는 자로 하여금 삿된 소견, 정견이 아닌 삿된 소견에 떨어지지 않게 설법을 좀 해 주십시오. 삿된 소견은 인과를 믿지 않거나 부처님의 정법을 믿지 않고 비방하거나 또 수행을 할 때 바른 수행을 하지 않은 것. 잡념을 버리라고 했는데 잡념을 자꾸 가지면은 그게 사견이죠. 삼보 외에는
귀유할 게 없다고 삼보에만 귀유를 해라고 했는데 삼보에 귀유 안 하고 용왕을 믿거나 산신을 믿거나 조왕신을 믿거나 칠성을 찾거나 하면 그것도 사견이요. 귀신 찾으면. 그러니까 정법을 배우는 사람은 귀신한테 홀릴 것도 없고 도깨비나 마귀한테도 고개를 들 필요도 그쪽에다 쏠릴 필요가 없는 거요. 그런 것들이 다 사견에 해당되죠. 원각경은 이 정견을 밝힌 법문이요. 어떤 것은 사견이고 어떤 것은 정견이라는 것이 원각경을 읽어보시면 나와 있어요. 팔정도에도 정견이 나오죠. 예? 바른 정법 정견 팔정도에 이런 말을 하기를 마치고 오체를 땅에 던져서 아까 말한 저 위에서 예배할 때 했다고 하는 것이 오체투지요. 내나 저 위에서 구요삼잡 하기 전에 무슨 그거 정예불족이라고 나오죠. 정예불족이 바로 오체 머리하고 두 손 두 발 이것을 땅에다 던져서 이런 말을 두 가지 요청을 했죠. 이 말을 두 번만 한 것이 뭐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까지 했어요. 이와 같이 아까 두 가지 여쭈는 말을 세 번을 되풀이하면서 세 번 청하여 마치고 다시 시작을 해요.